막내딸이 5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동유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숙식 제공을 하는 그타 지역의 도시에 가서 이제 식모살이 이제 파출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진짜 집을 떠났습니다. 막내딸이 5살이고 또그 위에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서 손이 너무 많이 필요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봉유미는 종아와 이렇게 다투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떠났어요. 근데 막내딸 계속 보채고 울고 전화 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한달더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봉유미의 교육열은 대단했어요. 큰 딸은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중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고등국민학교라고 1시간 이상 걸어서 가야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야학 같은데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그러한 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봉이미의 큰 딸은 중학교 과정을 다 3년 마치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야간 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임 씨의 큰딸은 고생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야간고등학교에 주경야독을 하면서 그렇게 야간고등학교까지 여상을 무사히 잘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집에서 어쨌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다 보냈는데 그게 봉임이의 교육열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일찍부터 많은 돈을 잃어버린 종아는 이 돈이 생기면 은행에 달려가서 저축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서 절대 그 손에서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봉이미가 평생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열심히 아이들을 잘 뒷바라지하면서 나머지 아이들도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해외에서도 또 인정받고 그렇게 할 정도로 봉이미가 아이들의 그 교육에 대한 그러한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기도가 대단했습니다. 봉희미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봉희미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또 내가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할수 없는 부분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봉이미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했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뒷바라지는 종아가 다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봉이미의 그 열정적인 교육열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기도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정에서는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엄청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 살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그 근면성, 또 기도, 또 우리 그 후진들을 위한 희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깨어있는 의식과 또 부지런함으로 또 열심히 삶에서 또 생활에서 가정에서 또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